이번에는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들의 더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unlike라고 하는 말이 나와있죠. unlike는 같지 않은, 다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like는 같다 혹은 좋아한다 말도 있지만은 같다, 비슷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은이 있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unlike denominator랑 분모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똑같은 단위들 중에서 오렌지 색깔은 하나, 두 개, 따라서 3분의 2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똑같은 단위 크기의 단위들 네 개가 있죠. 네 개 중에서 하나가 오렌지색이니까 얘는 오렌지 색깔의 비율은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3분의 2와 4분의 1을 어떻게 대줄까요? 얘와 얘를 어떻게 대줄까요? 대주는 방법은 일단 분모를 통일시켜줘야 돼요. 통일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걸 이렇게 나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 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됐습니다. 12개 중에서 오렌지 색깔이 있는 것은 8개가 됐죠. 따라서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이게 12분의 8로, 그죠? 12분의 8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똑같죠? 단지 숫자만 분모 분자가 커졌다는 것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밖에서 선생님이 녹음하고 있는 얘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인데 굉장히 못생긴 새가 있는데 그 새가 가끔씩 찾아와서 저렇게 막 울어요. 목소리도 참 안 좋죠. 어쨌거나. 자, 이번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보면은 이걸 썰 분모를 이것과 같이 3분의 2와 같이 3분의 2가 12분의 8로 바뀐 것처럼 이것도 역시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면은 바뀌고 있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건 역시도 이제 분모가 12개가 되고 그 중에서 분자는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2가 되었습니다. 오렌지 색깔이 칠해진 영역의 비율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죠. 전체 크기도 변함이 없고 그 중에서 오렌지 색깔이 칠해진 것의 비중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오렌지 색깔이 칠해진 비중이 전체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죠. 단지 숫자들만 분모 분자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과 12분의 3은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 3분의 2와 12분의 8은 같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됐느냐니까 분자 분모에다 둘 다 똑같이 4를 곱해준 거고 얘는 분자 분모에다 똑같이 3을 곱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얘는 12분의 3이 되었고 얘는 12분의 8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2분의 8과 분자 분모에다가 같은 수를 곱해주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다. 그 의미가 그 분수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떤 수를 곱해줘야 될 것인가 할 때는 3분의 2와 4분의 1과 10 이렇게 서로 다른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서부터 가져와요. 3분의 2는 이 4를 가져와서 4를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고 4분의 1은 이 3을 가져와서 3을 분자 분모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통일되게 되는 겁니다. 통일 분모가 통일되면은 이제 분자만 서로 대주면 되는 거죠. 8과 3을 대주면은 11, 따라서 12분의 11이라고 하는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을 표현한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Let a over b and c over d be any fractions. Then a over b plus c over d equal 가로 열고 ad plus bc 가로 닫고 over b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bd 3 곱하기 4 12가 나왔죠? 12가 나왔고 거기다 ad 2 곱하기 4 8이죠. 그죠? 더하기 bc 3 곱하기 1 3이죠. 그죠? 8 더하기 3 12분의 11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 식입니다.